우리 뭐 콩나물 해장국 그런 거 기억하시죠? 콩나물 이런 데뭐 아스파라긴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그런 아스파라긴산이 그 알코올에 그 아까 아세트알데히드를 이제 이렇게 그 분해주는 이제 좋은 그런 기능을 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 바로 아스파라긴산이 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가 가지는 아미노산 중에 한 40%가 아스파라긴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면 배즙을 먹고 그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떨어졌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거든요. 술 마시고 그렇게 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감인데, 이제 겨울철에 아주 제철이죠. 그래서 감을 말렸으니까 당연히 영양소가 농축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과에 한 10배 정도의 비타민이 일단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이 꼭지 부분에 약간 떫은 맛이 덜하지만 이제 활성형 탄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꽃감에 있는 탄닌은 일단은 그 독소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독소를 탄닌에 의해서 제거하면 아무래도 간에서 하는 일이 조금 부담을 덜하겠죠. 그래서 간에 어떤 해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겨울철에 배와 꽃감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차를 만들어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그 과일에 들어가는 과당도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질문 제가 꽃감 하실 줄 무지하게 알았어요. 달잖아요.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어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나빠지는 게뭐 알코올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뚱뚱하고 당뇨가 있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경우는 과일 주스 과당이 있는 거 맞고요. 살이 찌거나 지방간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과당은 사실 알코올을 이 대사시킬 때 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술 많이 드시면 집에 오면 되게 배고프시지 않아요? 맞아요. 꼭 라면 하나 막 새벽 맞아요. 1시에 드시잖아요. 먹고 그게 싶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알코올을 대사시킬 때꼭 필요한 성분 중에 당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막 해독하느라고 우리 몸에는 혈당을 다 써버리니까 저혈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은 다음이나 아니면 먹기 오히려 전에 충분히 당을 섭취하면 이그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약간 달달한, 왜 그래서 우리 숙취하실 때 꿀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꿀도 저 초콜릿 좋지만. 안주라고 초콜릿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아스파라긴산이나 탄닌도 많은 이런 두 가지 과일을 이용해서 알코올 음주 전후에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앞에 있는 요게 그 차인데, 아주 달지 않고 약간 심심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그런 맛이에요. 예, 배하고 꽃감 잘 어울리는데요? 달? 예, 선생님은 거의 뭐 와인샷 수준으로 아, 드시네요. 제가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혈당도 올리고. 그래서 여기 또 팩틴이라고 수용성 섬유질이 있어요, 배에. 그래서 이런 수용성 섬유질 역시 독소를 흡착해서 간에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더 있습니다. 이 그러면 배 곶감 차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자, 이제 뭐 배를 한 2개 정도, 그리고 곶감을 한 4~5개 정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껍질은 그대로 두시고 배와 곶감을 꼭지와 씨를 제거한 다음에 채 썰듯이 아주 이제 얇게 써셔서 그대로 전기 밥솥에 넣고 고온 상태로 약 7시간 정도 그대로 이제 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고온으로 하는 거는 영양소 파괴가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